백스테이지 메카닉의 작곡가님 모시고 직장인 밴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만났다 틀어지고 네가 잘났네 뭐 내가 잘났네 뭐 이렇게 죽이네 사네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 엄청 많죠. 네, 특히 그 기타리스트들이 보통은 좀 약간 독재자 스타일이 많죠. 독재자인가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컬하는 형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의 보컬 네, 지금 형이. 그러니까 아, 거기도 보면은 눈이 네. 좀 부리부리한 게 거기도 한 성격해요. 그 음악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저는 자작곡을 이제 곡을 쓰면 이분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기 좀 어려운 곡들이 나오면 좀 단순화하자. 저는 아니 그건 아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해야 된다. 그리고 되는 거죠. 너 할 수 있는데 왜 네, 그래요? 그렇죠. 좀 쉽게 가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기타를 치기도 하지만 기타리스트들이 가장 성격이 좀 예민해. 아, 예. 네. 만약에 이제 공연을 해요. 무슨 뭐 대관 공연을 해요. 리허설을 하거나 막 그러면은 기타리스트는 톤 잡는 데만 한 1시간이 걸려. 중, 아, 중중중중중중 여기 가가지고 저 밑에 또 페달 뭐 이렇게 해봤다가 맞아요. 저기 갔다가 그 보컬은 또 이제 뭐 악기가 없다 보니까 대략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모니터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뭐 그 정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잘하니까 이제 목 관리하는데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베이스는 그 아까 성격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잘 이게 조화가 맞나 안 맞나 그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드럼은 생각이 없어. 아 진짜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네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리허설이 무슨 뭐 한 20분이다 밴드든 밴드당 뭐 20분이다 30분이다 해서 내가 이걸 치면 이것도 그 소음이 돼버리니까 기타 예민하니까 아 지랄을 하거든 공연하기 전에도. 근데 가만히 있어 그냥 이거나 좀 만지고 이거나 이렇게 기타랑 또 이제 저 엔지니어랑도 싸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타는 아 내가 듣기엔 똑같은데 여기서 네. 이만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 그 생각이 난 게 악기 부심. 아 부심. 기타 몇 대예요? 저는 기타가 세 대 있습니다. 오 준수하네. 세 대 있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그 직장인 밴드 분들은 기본적으로 500 넘어가는 기타들을 한 대씩은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기타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 페달이 한 2-300만 원대는 넘어가요. 거기 앰프까지 들고 다니고 그러면 합산하면은 이제 뭐 기타 500에 뭐 등등 하면 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 악기 부심이라는 게 실력과는 정비를 하지 않는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던 예전에 한 양반이 있는데 옛날에 해외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타 굉장히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어디 저 ESP 무슨 뭐 블랙머신인가 이베이에서 저기 350 하는 거 300이 어버왔네 어쩐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깁슨 뭐 블랙뷰티 뭐 이런 거 네 또. 커스텀 모델들 무슨 뭐 ESP 뭐 네. 커크 해밋 뭐 무슨 모델 외로운 타지에서 락음악 예금악 얘기하고 이게 얼마 반가워. 그래서 아 형님 어떻게 뭐 우리 둘이지만 어떻게 한번 이게 좀 왔고 좀 한번 맞춰봅시다. 다행히 저도 메탈리카 좋아하고 그 양반도 메탈리카 좋아하니까는 합주실에 한번 갔어요. 딱 갔는데 아 시작부터 차를 이 탁자 많은 걸 가져와. 네. 이 탁자 많은 걸 낑낑 들고 와가지고 딱 메탈리카 하면 일집이지 뭐. 보수죠. Seek and Destroy. 아 기타가 300이면 뭐 하냐고. 손가락이 3만 원짜리인데. 보통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많지 않은데 이 직장 밴드 연합 보면은 팀이 한 몇 팀 있는데 꼭 이런 분들이 계신 팀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팀에 속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직밴 연합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네. 있었는데 이제 이 형이 리더였어요. 리더였는데 보통 이 형이 세팅 시간이 기니까 만약에 2시간 합주를 한다 그러면은 이 형이 1시간을 더 잡아서 1시간을 자기가 세팅을 하는 시간 갖고 나는 그러면 1시간 먼저 와 있을게 그리고 와 기타를 잘 치면 모르겠는데 자꾸 합주가 잘 안 맞고 합이 안 맞고 이 형이 좀 늦게 오는 날 합이 잘 맞아 근데 이 형이 들어오면 합이 안 맞아 근데 이게 계속 오래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이 그렇지. 리더니까 아, 이 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 형이 그 나이가 네. 많으니까 리더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나가게 되죠. 아, 저는 이제 저기 다른 거 좀 해보겠습니다. 직배연합. 직배연합. 어, 뭐 이게 이제 또 이런 그 어휘가 있더만. 아,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나 이렇게 좀 봤더니만. 우리가 이제 뮬이라고 하잖아요. 네. 뮬이 이제 그 악기 사이트. 밴드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아이디는 있는 그 커뮤니티잖아요. 네, 뮬. 네. 어, 자기 개인 합주실 아니면 아니 사이즈가 약간 좀 작은 스튜디오 같은 거를 본인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오픈을 한 사람이 거기서 모은 거예요. 웬만하면 다 이 합주실 사장인 거지. 그러니까 합주실 사장이 어, 연합을 구성을 해서 요일을 지정해서 밴드들 오게 해서 이제 어. 월세를 버는 뭐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밴드가 어, 합주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예, 그 월 뭐 예를 들어 50만 원씩 월세를 낸다. 근데 아, 저희가 메카닉처럼 네, 메카닉처럼. 그럼 매일 와서 쓰진 않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와서 합주를 하니까 그럼 이 그 안 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연합이나 한번 해볼까? 오디션 봐가지고 그래도 월세 낼 만한 친구들이고 괜찮은 친구들이면 이제 같이 하자 해가지고 다섯 아, 팀들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저희가 사장인 걸 수도 그러니까, 있고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좀 하더라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취지가 뭐냐면 아, 실력 상관없다. 커뮤니티가 네. 먼저다. 아, 그 먼저죠. 아, 왜냐면 회비가 거쳐야 되겠다. 취미 직배인인 경우에는 좀 그런 셋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드럼 하나, 네. 어, 베이스 하나, 기타 하나, 혹은 둘, 키보드가 둘. 남 저기 보컬이 둘이래요. 남보컬 여보컬. 남보컬 여보컬. 네. 대충 이제 하는 곡들이 여보컬의 경우에는 정경화의 날개로의 초대. 어, 그렇죠. 어, 뷰렛의 거짓말. 거짓말. 다우림의 하하하송. 하하송. 노래방에서 내가 좀 회식 때 좀 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무대에서 풀밴드를 하고 싶은 그런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보컬인 경우에는 그 초보가 약간 이제 밤이 깊었네. 아, 단골이죠, 단골. 이건 단골이에요. 네. 그리고 남자도 보컬 부심이 있는 애들은 그거 많이 하더라고. 화이트 스네이크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어려운 건데? 아, 근데 네. 이 남자 보컬들이 3040 밴드들이 네. 무지하게 좋아요. 화이트 스네이크. 어, 3040인데 화이트 스네이크를. 왜냐면 좀 이게 와. 이 급이 좀 되거든. 한 10년, 15년 이렇게 만지다 보면 대략 뭐 아이언 메이드는 눈만보도 네. 치고 네. 어,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했나 봐요. 뭐 합도 대충 맞아. 그러니까는 이제 화이트 스네이크를 어, 궁극의 어떤 이제 그 밴드 곡으로 좀 생각하는 모양인가 봐. 어. 만약에 이제 그런 밴드에 있다가 이제 아, 저 월요일 가요 밴드에 저 기타 하나 좀 부족한데. 그러면은 화이트 스네이크 했었던 사람이 자우림 하러 가는 거야. 맞아요. 어. 근데 너무 EBS다 자기.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 얘기 좀 합시다. 여자. 어떤 밴드에 그 커뮤니티 여자가 끼는 순간 그 해체의 지름길 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 멤버를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 이거는 여성 멤버를 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단연간에 어떤 이제 실제 경험을. 아, 이거는 비단 저 밴드뿐만은 아니에요. 자전거 동호회, 무슨 뭐 달리기 동호회 아, 항상 있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진더 감성성이니 뭐냐 여자가 꼈다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 새끼도 잘못했고 여자 새끼도 잘못한 게 맞아요. 그 저희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계열사들이 많은데 저희 계열사는 아... 저희 밴드가 있었고 아, 사내 밴드. 예, 사내 밴드.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성 키보드 뭐 저기 어디야 남보컬 여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딱 여기서 커플이 두 커플이 나왔어요. 그래서 밴드가 이제 결국에 오래 가지 못했고 해체된다니까. 입을 맞추다 보면은 그렇죠. 어, 서로 이제 치거든. 좀 뭔가 악기를 치지. 네. 어, 연애하느라 뭐 연습 안 했어 막 이런 것들이 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짜증도 나고 또 어른인데 뭐 대가리 다 컸는데 아 씨발 내가 쟤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돼. 회사가 어쨌든 해체 주법은 네, 맞네. 예, 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그 커플 중에 한 커플이었고요. 제가 그 지인한테 들은 이제 네.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산 사람이에요. 네. 부산 사람인데 아, 자기는 기타를 치고 이 남자만 이렇게 이게 그 고추들만 있으니까 너무 칙칙해가지고 아름아름해가지고 우리 저 건반 저 건반 하나 좀 들여놓자고. 네. 건반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어,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오피스로 딱 입고 와가지고 항상 건반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건반대가 있고 다리가 보인단 말이야. 이게 봤는데
아 이게 다리선이 굉장히 괜찮았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침만 꼬까꼬까 삼키다가 이게 하고 있는데 공연을 했대요. 공연을 했는데 디프를 하고 이제 뭐 아 다리 서로 흩어졌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른 기타 투기타인데 네. 다른 기타 형이랑 그 누나랑 그날 밤 아 그 저기 합을 또 합주를 하신 거군요. 어 침대에서 합주를 네. 했다는 거야. 네. 이 누나는 아 왜 합을 맞추고 이제 혼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약간 이제 집착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다음부터 이제 합주에 안 나오고 시름시름 해가지고 원래 이제 합을 맞췄던 기타리스트도 흥미가 떨어져서 5년을 이렇게 잘 하고 있었던 밴드인데 이렇게 그런 이제 누구랑 합주를 맞춰가지고 그게 이제 그 도화선이 돼서 깨졌다든가 아니면 합주를 여기만 맞춘 게 아니라 다른 팀하고도 합주를 맞춰요. 아마 뭐 그런 밴드 내에서 눈이 많이 맞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소개팅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소개팅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이랑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서로 나를 알고 이렇게 뭐 한번 만나볼까라고 하는 그 앎의 과정, 이 긴 과정을 같이 해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소개팅을 해서 이제 한두 번 만나보고 아, 또 만나볼까요? 이러면서 잘 안 돼, 거의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근데 밴드는 계속 음악하면서 합주할 때마다 그 친구가 오고, 그다가 계속 보면서 또 시간 가니까 정도 들고 이게 미운정 든다고. 네, 그때 얼굴이 중요한 게 매력을 딱 아 그렇지 그 매력 아 그렇지 자꾸 봐야지 보이는 그 매력. 교회도 괜찮. 진짜 외로우시면 교회에도 예배를 매주 가니까 원래는 교회가 정답이죠. 정답이죠. 예전에 있었던 회사가 그 여의도 그 뭐지 국회의사당역에 그 이제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아 일요일 날 내가 이제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와, 심지어 홍대 클럽인 줄 알았어. 장난 아니야? 네. 아, 짧아. 아, 살이 많이 보이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합주를 할 때. 네.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자존심 형님 있죠? 아, 저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시죠. 아. 자유롭게 지르실 수 있는 그 용기와 자기가 이제 가지지 못한 용기를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국 같은 그런 멘트들. 자,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자존심 형님도 드러머예요. 아 그래요? 락밴드 드러머야. 완전 반전인데요. 근데 와. 그 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꾸 드러머야. 짝꾸 드러머가 뭐예요? 왼손잡이 드러머.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합주실에 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형은 기타리스트보다 더 많이 기본 한 10분 지각해요. 네. 기본 10분 지각을 하는데 옆쪽에다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자기한테 맞춰야 돼. 에이씨 이발 그러면서 이게 다 옮겨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옮겨야 되잖아요. 다 옮겨. 맞추고 하는 건 20분 걸립니다. 20분. 아, 힘들었잖아. 아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그렇게 해서 합이 40분 잡아먹는 야. 기타리스트보다 더. 그러면 그렇게 합주를 하고 연습을 하면은 네. 최종 목표는 뭡니까? 무대 올라가는 거예요. 공연해야죠. 취미 밴드들만의 어떤 모션들이 있단 말이야. 통칭하면 목석인데 이게 약간 그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강 옆에 이제 무슨 악기 파트가 목석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멋지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안 틀리고 정확하게 짚는 게 목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야. 많아요. 대부분이야. 대부분이야. 네. 그냥 악기만 봐.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깔끔하게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렇게 거의 이래. 맞아요. 행동 반경이 여기서 한 10cm도 안 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보컬. 아, 보컬. 저희 예전에 이거 얘기하면 그 형이 알 수도 있는데. 아, 얘기해. 노래를 존나 잘하는 형이에요. 그 형이 잘하는데 무대만 쓰면 관객하고 아이 컨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세로 앞에 못 보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어색하면 아예 뒤로 돌아버려. 등을 보여주는 거 등을. 아, 나 극혐. 그리고 30분을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극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형 이제 나오지 말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악기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틀린 게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쳐도 보컬은 그러면 안 되거든. 옆에서 계속 이게 선동해줘야 되고. 아니 뭐 자기가 밥 딜런이 아니면은 내 지금 가사에 내 메시지가 무슨 평화나 아니면 네 가사로 이렇게 어떤 시를 쓰는 게 이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다 똑같은 그냥 남의 곡 하는 거 아니야? 자작곡이더라도. 그렇죠. 아, 노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트도 족같아. 그러니까 네. 톤이 네. 아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장터에서 사람 오시면 네. 아 저희 무슨 밴드 막 그런 팀 넷 한 번도 못 봤어. 네. 다 박근혜야. 아 네 이번 곡은 어, 무슨 곡인데요? 사람도 모르는 곡이야. 지들만 알아. 어 가겠습니다. 아시 우리 밴드 같은데. 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흥분돼서 얘기하는 게 네. 내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이건 다 천편이에요. 허리에 손 잡는 거 극혐합니다. 일단 여기서 극혐 1포인트 올라가는데 아, 맞아, 맞아. 이래 맞아 맞아 어, 딱 물론 클럽이니까 소규모잖아. 넓지 않아? 뭐 요 정도 된다고 쳐. 네, 네. 드럼 옆에 뒤에 있고 좁아요. 근데 각자 여기서 강력 본드를 붙여놔가지고 안 움직여. 자 노래 다 끝나면은 따다다다 끝났잖아. 네. 그러면 그 관객들도 이 메탈 공연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환호를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후 우후 하고 나면 힘드니까 이게 우후 딱 끊기잖아. 그 뮤트 순간에 그 기타도 이렇게 뭔가 세팅하면 쓰읍 하는 소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멘트를 못 치고 물 마시고 한 그 10초 가량이 굉장히 고요한데 관객인 내가 뭐 하는 거야. 맞아요. 어,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연합공연 하다가 관객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 팀 끝나고 관객으로 보고 있는데 마스터 오브 퍼펫츠를 하는 팀이 딱 나온 거야. 아. 근데 그 팀은 그래도 좀 무대면 괜찮았어. 딱 가서 막 흔들고 있는데 어. 딱 보니까 저만 나와서 흔들고. 어. 근데 막 흔들면서도 내가 중간에 다시 객석으로 돌아가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이 밴드한테도 미안하고. 어 지금 뭐야? 어, 지금 시작을 발동 걸었는데. 30분을 저 혼자 나가서 했어. 아. 되게 민망한 거. 그러니까 민망해. 되게 민망하고 막 뒷풀이 갔는데도 어, 왜 그렇게 흔드셨어요? 막 이러는데 니들이 안 나왔으니까 하는 거야. 중간에 빠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잖아.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되게 민망했던. 관객분들도 약간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좀 약간 좀 그 흥을 알고 약간 그 바이브가 같이 좀 느껴지면은 잘 알겠는데 솔직히 직장인 빼는 지들끼리 즐겁지 지인 데려온단 말이야. 메탈에 메짜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니까 꼭 이렇게 저지 멘트를 날려요. 이렇게 막 저 뒤에서 잘생겼다! 어, 맞아. 그리고 그냥 와 이러고 어, 어? 잘생겼다는 꼭 나와. 아 그래서 그 천편일률적인 그 어떤 그 입장인 밴드만의 그 공연 그 분위기가 있어요. 나름 또 재밌어요 또. 예. 자 어쨌든 뭐 저희가 그 직장인 밴드 뭐 몇 번 좀 해본 그 굴욕으로 어, 말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 우리 이제 직장인 밴드 경험도 풍부하신 아 우리 메카닉의 리더 꽃가님 모시고 직장인 밴드의 뭐 어떤 이런저런 특징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게 요즘 뭐 직밴드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아 여기도 예. 고인물이에요. 예. 저희도 뭐 옛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메카닉도 작곡가님의 그 이제 지휘 아래 네.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아 이 집은 그 감독 맛집이에요. 어. 어쩌다 보니까 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속은 또 이게 또 그래도 검은 속이 있는데 네. 참아. 그러니까. 이게 커밍아웃 할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착해야 돼요 이제. 계속 어떤 뭐 착한 아저씨들이 하는 밴드로 아. 남아야 되는. 다음에 저기 존자님이나 그 왜 그 레전드 분들 오실 때 저 옆에서 구경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 내가 한번 모를게요. 내가 볼게요. 그 어떤 수컷의 그 어떤 그 아, 대리로 좀 만족을 하면서 좀 보고 싶은 아. 욕심도 좀 갑자기 생기네요. 그래요. 이게 언제 한번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모여서 이 수컷들끼리의 어떤 그 아포칼립스를 한번 다시 한번 할 때. 이 백스테이지가 이상하게 뭐 막 진짜 남탕 수컷 막 이렇게 어떤 뭐 이미지화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워낙 근데, 멤버분들이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누님들이 더 이렇게 집판하게 해주면은 더 좋아하니까 더 좋아요? 네, 한 30 한 30대 정도만 돼도 어, 그 숨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 예. 네. 자 저희 두서없이 한번 떠들어 봤었던 저 백스테이지 락도였고요. 네 메카닉 작곡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년 아, 가늘고 길게 가는 백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카닉도 마찬가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